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17번째 순서로 제주 축산농협입니다. 현 조합장이 재선에 도전하는 가운데 두 명의 신예가 출사표를 내면서 3파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반세기 동안 도내 축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온 제주축협. 조합원 1,695명의 총 자산은 7,704억 원 규모입니다. 제주축협은 강승호 현 조합장이 연임을 바라보는 가운데 김승진 전 한국농업경영인 제주도연합회장과 천창수 전 제주축협 감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강승호 조합장은 지난 4년간 쌓은 성과와 경험을 앞세워 조합원 표신 공약에 나섭니다. 강 조합장은 임기 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을 완료해 조합을 한 단계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종합청사 건립과 축산물 공판장 신축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실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협동조합 가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제주의 청정 환경을 살리며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고 김승진 전 한농연 도연합회장은 조합장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신예입니다. 김전 회장은 젊은 리더십과 농가 경영 경험을 살려 떨어진 축협의 위상을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후계 축산인 육성기금 조성과 만성 적자 사업장의 흑자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제 축협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고 유능한 제가 한번 조합장이 돼서 제 축협을 위상에 걸맞게 한번 농가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축협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천창수 전 제주축협 감사도 첫 출마하는 새 얼굴로 축협의 변화를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천정 감사는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축산업의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축산물 공판장과 본점 신축 등을 내걸었습니다.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합 직원들과 임원들이 합쳐가지고 해결해 나갈 방법을 저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했다고. 연임에 도전하는 조합장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자처하는 두 명의 새 얼굴이 맞붙으면서 표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